동굴에 갇힌 채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 이곳에는 과연 무슨 일들이 있었을까요? 멕시코 휴양지에서 한가롭게 데이트를 즐기는 4명의 연인들. 느닷없이 독일 청년이 말을 걸어옵니다. 지도에도 나와있지 않은 고대 유적지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뜬금없는 권유를 해오는데 따라갑니다. 잘생겼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산길을 지나 한참을 들어온 후에야 모습을 드러낸 고대 유적지. 독일 청년의 일행들은 이미 도착했나 보네요. 그런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원주민. 호객 행위인가 했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독일 청년이 휴대폰 속 사진으로 상황을 설명해 보려는데 갑자기 정색하는 원주민들. 카메라를 들고 원주민에게 사과해보려 하지만 놀란 일행은 유적지 위로 피신합니다. 다행히 무사히 올라왔지만 유일한 전화기를 원주민들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독일 청년 동생의 시신. 먼저 도착했던 일행들은 이미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원주민들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어쨌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하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기. 벨소리는 우물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우물 속 전화기를 찾으러 가는 독일 청년. 그렇지만 곧바로 밧줄은 끊어져 버리고 독일 청년은 우물 아래로 추락해버립니다. 독일 청년을 구하기 위해 우물 속으로 내려가 보기로 하는 이들. 제일 가벼운 사람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길이가 안 닿고 설상가상 상처까지 입어버렸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리지만 엄두가 안 나는 상황. 부상자를 들어올리기 위해 한 명이 더 우물 속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심하게 다친 나머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볼일 보던 주인공이 발견하게 된 또 다른 희생자. 주변의 식물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어제 다친 상처에 식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심한 만큼 더 많이요. 일단 응급처치를 해보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전화기를 찾으러 내려갑니다. 횃불에 의지한 채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하는 이들. 기분 나쁜 넝쿨을 지나 더 기분 나쁜 동굴을 만나는데 전화기를 발견했지만 이미 부셔져 있었습니다. 이때 또다시 들려오는 벨소리. 그것은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식인꽃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밖으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Okay, maybe we don't all have to go. I mean, I could go. It's too dangerous, Eric. We have to wait. Wait for what? Somebody is going to find us. We just have to be alive. 조금만 더 구조대를 기다려 보기로 합니다만. 문제는 독일 청년. He won't last much longer like this. 상처 부위에 세균 감염으로 폐혈증 위험이 있다는 것. He has no feeling beneath his waist. With what? You do it. Cut him off. 결국 이들은 변변한 수술 도구도 없이 상처 부위를 잘라내기로 합니다. With the stone, then use the knife to cut through. 이들에게서 희망은 점점 멀어져 갈 뿐입니다. 멘탈이 터져가는 이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데. 오해로 인해 커플들이 싸우고 있을 때 독일 청년은 식물들에게 습격당하고, 그 현장을 목격한 스테이시 또한 크게 동의하는데, 기생식물은 마치 더 부추기라도 하듯 스테이시를 자극합니다. 다음날 몸속에서 또 식물이 자라났습니다. 일단 보이는 것은 모두 제거했지만 여기저기 끝이 없습니다. 결국 일행은 탈출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또다시 스테이시를 부추기는 기생식물. 몸속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의 몸속을 난도질하는 스테이시. 심지어 흥분한 나머지 연인까지 해치게 된 스테이시. 육체와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그녀는 결국 죽음을 선택합니다. 주인공 제프는 바닥의 피를 여친 에이미에게 바르며 자신이 미끼가 될 테니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이제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시선을 반대쪽으로 유인한 사이 도망치는 데 성공한 에이미. 차량을 이용하여 달리기 시작. 반전 없이 지옥 같은 유적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물론 기생식물과 함께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저예산 영화 루인스입니다. 영화적 연출에 치중했던 나머지 원작 소설의 독특한 소재와 전개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소설을 보지 못한 저로서는 영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리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장면과 기생식물이 상처에서 자라나고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설정은 아주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
이건 좀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 따로 감상하실 분들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극중 열연을 보여주었던 로라 램지의 미모가 돋보였던 미개봉 명작 비디오 루인스였습니다. 나 같으면 주변에 불부터 질렀을 것 같은데. 그럼 같이 또...